가신 줄 알았어요. 끝까지 이제 오늘 아니요. 아니 오늘 네. 알람을 5시에 맞췄는데 네. 그래서 10시에 잤거든요. 네. 근데 12시에 깬 거예요. 아~ 그래서 못 잤어요. 너무 아~ 너무 어이구 괜찮으신 거예요? 오늘 어디 가세요? 오늘은 윔블던 파이널 경기에 초청을 받아서 지금 런던으로 감사합니다. 조심하세요. 제발 조심. 런던은 가보셨어요? 런던 처음 가요. 아, 런던? 네, 기대가 많이 되고 또 멋진 경기니까 설레는 마음으로 갑니다. 좋은 모습 기대하겠습니다. 네네네, 고맙습니다. 네. 어제 생각보다 빨리 잠들어서 컨디션 좋습니다. 스태프들이랑 밥 먹고 그리고 와서 단신욕 좀 하고 그리고 바로 잤어요. 네. 지금은 랄프로렌 스토어로 가고 있고요. 지금 윔블던 비하인드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서 일단 경기에 입고 갈 의상 구경 좀 해보고 또 피팅도 좀 하고. 원래 근데 외국에 나가면 저는 뭔가를 딱 해야 돼 뭐 이런 것보다는 주로 지금 거기 이렇게 분위기를 좀 느껴 보려고 하거든요. 그래서 여기 분들이 어떻게 지내시는지 일상도 좀 구경하고 밥도 맛있는 거 먹고 그냥 그렇게 전반적으로 시간 보내다 가면 좋을 것 같아요. 안녕하세요. 이번에만 잠깐 해놓은 거죠? 네, 윈블던 기간에. 다행히 날씨가 좋아서. 비가 안 와가지고. 네. 예사롭지 않죠? 네. 금액을 한번 봐볼까요? 생각보다는 생각보다 와, 자켓도 너무 예쁘죠? 저도 이런 건 처음 본 것 같아요. 네. 진짜 한국에는 많이 없는 정말 없어요. 피팅 보실 때 맨날 이럴 때 입을 옷이 없어요. 다 입었어. 전 이런 느낌 되게 좋아해요. 또 베이지 톤도 좋아하고 이렇게 베이지 카키. 맞아요, 맞아요. 한 톤으로 입는 거 되게 좋아해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모드입니다. 그래서 아무튼 네 촬영이 수월했고 저도 이제 진짜 매장을 구경하면서 좋은 시간 보냈습니다. 비가 와서 촬영을 접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해가 쨍쨍해져서 마침 커피도 나왔습니다. 날씨 요정이 지금 아닐까요? 진짜 맛있겠다. 커피가 참 맛있네. 원래 커피 드세요? 네, 보통 아메리카노 마시고 요즘에는 좀 디카페인을 많이 마시고 네, 왜냐면 너무 많이 마시게 되더라고요. 일할 때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에는 좀 오후 늦게 마시면 좀 잠이 좀 그런가 봐. 공감하시네요. 그러면. 저는 좀 많이 먹고 또 요즘에 다음 영화 때문에 체중 증량을 하고 있어서 하루에 4끼나 5끼를 먹기 때문에 어제 비행기에서 4끼를 먹었어요. 아 진짜? 나는 두 번 먹었어요. 진짜요? 네. 닭가슴살은 챙겨왔는데 이제 뭐 탄수화물 넣을 게 없으니까 그거라도 이제 계속 닭가슴살 까가지고 거기서
얼굴은 찌면 안 되니까 쉽지 않습니다. 찰컵이 아니기 때문에. 아, 다음 배역은 그 무도실무관이라는 직업을 다룬 영화인데, 무도실무관이 되는 한 청년의 이야기이고, 평범하게 살다가 무도실무관이라는 직업을 알게 되고 도전해보고 싶고, 그리고 그 직업의 매력을 느끼는 그런 친구여서 요즘 무술 연습도 되게 많이 하고 체중도 증량을 하고 있고 예능 촬영도 계속 하고 있어서 내용은 곧 밝혀집니다. 진짜 친한 사람들이랑 작업을 해서 되게 좋고, 제 사랑 도경수가 함께 해서 도경수 씨의 영화 더문 곧 개봉하는데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. 엑소 컴백합니다.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. 그러면 우리는 내일 윈블던에서 만나요. Yes. 네, 오늘은 6시 반에 알람 맞췄는데 6시 10몇 분에 눈 떠졌고, 어저께 10시? 10시쯤 잤어요. 어제 또 일찍 일어났었어가지고 푹 자고 오늘 일어나서 아침 먹고 준비했습니다. 그래서 굉장히 클래식하고 다른 좀 곳에 시선을 방해하고 싶지 않아서 안에도 바지도 화이트로 맞췄고요. 깔끔하고 좀 청량한 느낌을 줄 옷을 선택했습니다. 결승전이 엄청난 두 선수가 올라왔다고 소식을 들어서 되게 기대가 많이 되고, 오늘 또 처음 가는 거니까 재밌게 다녀오겠습니다. 씨랑 또 우리 라이프로랜 식구들 같이 점심 식사하고 포토홀도 하고, 그리고 이제 경기장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. 또 만났네. 또 만났네. 잘 지냈어? 잘 지냈지. 10월. 10월에 LA에서 보고 이렇게 또 엠바서더에 만나는 1년 만에. 1년 거의 1년. 맛있어요. 이런 거 중간중간 알려주시는 거 좋아요. 완전 맛있어. 아, 근데 오늘 생일이시라고. 아, 생일 축하드립니다. 생일 축하드립니다. 특별한, 네, 특별한 생일을 맞아요. 특별한 생일을. 지금 혹시 나이가? 저 이제 35시, 아니 이제 34시 됐어요. 아, 네. 아, 네. 앞으로 그러면은 이루고 싶으신? 30대 이루고 싶으신? 이루고 싶은 거요? 건강한 거. 건강한 거? 그거 말고 없습니다. 더 건강 관리 열심히 해서 즐거운 일들 많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재밌게 보고 갈게요.